어쩔지 깜짝 놀랐지. 날 어디로 데려온 거야? 여기 금강송 에코리움이란 데인데 너무 시끄러운 데만 살아서 좀 조용한 데로 와봤어. 그래서 오늘 말 조용히 하고 있어. 아, 그런 거야? 흐물흐물해진 거야? 알겠어. 금강송 테마전 시간에 오셨고요. 저희는 이게 전체가 금강송 에코리움이라고 금강 소나무를 가지고 테마로 전시도 하고 천사에 머무르면서 치유 체험을 할 수 있는 치유 체험지구와 전시지구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와, 노래 보소. 우리가 살아가는 소나무. 갑자기 다큐 됐어. 만 원권에 1월 5봉도. 돈 안 해도 소나무가 있대. 일단 꺼내볼까? 어? 여러분, 너 저거 한번 매봐. 야, 딱 네 거네. 기분이 안 좋아졌어. 왜? 아, 이 얼굴 본 거 딱 네 얼굴이잖아. 아, 안 무거우세요? 괜찮아요. 늘 하던 일인데요. 야, 이거 한번 돌려보자. 자, 그럼 두 번째 방으로 가볼까? 선생님 좋겠다. 둘이 하기 대전 모드 드는데? 어, 뜨실? 우리 내기 뭐 안 했다. 아니, 내기 했어. 이거 타야 돼. 얼마? 이거 뭐야? 괜찮네? 멀리 안 나오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. 일로 나가면 되지? 근데 나가면 소나무 있다. 아, 진짜? 오. 이게 다 소나무래. 야, 진짜로. 이런 데서 살고 싶다. 봐봐, 원래 서울에서 창밖을 딱 열어보면은 매연 플러스 미세먼지 플러스 건물. 이거 봐봐, 대자연. 여러분, 이제 어디가? 계속 이렇게 힐링하는 거야, 조용하게. 아, 그래? 어? 동물농장. 우와, 원숭이 초식 동물 사료. 원숭이다. 아, 달래. 아, 손 귀여워. 더 달래, 더 달래. 너 못 먹었지? 싫어, 안 줘. 너 화냈잖아. 여보, 이게 토끼랑 양이랑 사슴도 줄 수 있어. 어, 어딨어? 하나 더 줘, 저 친구. 먹을 거 줄 거란 걸 딱 안 해. 이제 끝났어, 너는. 여보, 오늘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네? 어, 나 동물 좋아해. 알아. 야, 근데 얘네 뭐야, 이름이? 과나. 야, 이름이 사진 찍어? 원숭이가 너무 귀여운 거 같아, 진짜로. 진짜 너무 귀엽다. 두 번째 힐링이야. 나도. 우리 일찍까지 왔는디. 응. 바다는 보고 가자. 그래, 가자. 빨리 와! 끌어줄게. 아, 뭐 대체 어딜 가길래. 나 안 가. 아, 더 이상 못 가. 너 멋있어서 말이 안 나오지. 빨리 사진 찍자. 자, 일단 여러분 가운데 서봐. 목소리가 바로 아. 오랜만에 둘이 있어서 좋다. 야, 진짜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. 이제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고 집에 가자. 잠깐만. 응? 이게 뭐게? 등대. 아, 제발 그러지 좀 마. 오. 야, 진짜 속이 뻥 뚫린다, 맞지? 응. 아, 또 이렇게 바다에 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네. 안 그래? 예전에 같이 왔던 그 여자 생각나? 뭔 개소리야. 왜 있어 보이는 척해? 아, 지금 클래식 노래 나오잖아. 빨리 불라. 뭐 먹지? 오늘은 메뉴 선택권을 너에게 줄게. 그러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중간 백년 진미. 맛있겠다. 이걸로 하자. 여보, 어때? 야, 이거 한 참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? 야, 상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? 어, 안 되네? 어, 쎄야 쎄. 다 먹어봐. 말을 하세요. 먹어봐. 일단 먹어봐. 아, 제가 오늘 일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. 아, 나도 먹어볼래, 그거.
아 너무 잘 먹었다. 진짜 전투였다. 전투 맞지? 이제 배부르고 아침에 가자. 근데 진짜 재밌었다. 종종 이렇게 둘이서 놀러오자. 아니 앞으로는 둘이서만 놀자. 오케이. 이제 집에 가려면 몇 시간 걸리냐? 몇 시간? 오늘도